아시아 최고의 핸드볼 클럽팀을 가리는 제22회 아시아 남자 클럽리그 대한민국 삼척에서 펼쳐지고 있고요. 조별 예선 오늘 마지막 날 마지막 경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경기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A조의 4강 진출팀이 이 경기를 통해 확정될 수 있는 경기입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알샤르자 그리고 카타르의 알아라비, 카타르 알아라비와 아랍에미리트 알샤르자 두 팀의 맞대결로 이어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해설위원과 계속하겠습니다. 자, 이 경기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A조도 3개 팀이 4강을 가기 위한 두 자리를 놓고 각축을 펼치고 있거든요. 네, 지금 3승 1패에 조 경기를 마무리한 알프에트는 3승 1패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3승은 안고 있는 알 아라비 팀, 또 오늘 경기를 통해서 상학을 다투고 있고요. 또 2승 1패에 있는 알 샤르자 또한 오늘 경기를 통해서 4강에 도전하게 됩니다. 네. 자, 이 알쿠웨이트, 알라라비, 알샤르자 이 세 개 팀이 지금 엮여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엮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자, 지금 순위표에만 나오는 것처럼 알라라비가 3승 무패, 그리고 알쿠웨이트가 3승 1패, 알샤르자가 2승 1패인데요. 네. 자, 만약 알샤르자가 오늘 알라라비를 잡으면 세 팀이 3승 1패, 승점이 똑같아지고 서로서로 승패가 물리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세 팀 간의 골득실을 따줘야 되는데, 자, 이 골득실을 만약에 따졌을 때, 이거는 알샤르자가 알라라비를 이겼다고 하는 가정하에서 얘기를 드린 겁니다. 알샤르자가 이겨도 세 골 이상 이겨야 진출할 수 있게 되겠고요. 알라라비 입장에서는 지더라도 아홉 골 이상 지지 않으면 결승에, 4강에 진출하게 되는 지금 그런 대진이 되겠습니다. 그 골득실이 알쿠웨이트가 마이너스 2점이고요. 알아라비가 플러스 6점, 그리고 알샤르자가 마이너스 4거든요. 이 세 팀 간의 비교에서는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어떻게 될지 한번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알샤르자가 지게 되면 알쿠웨이트와 알아라비가 올라가게 되고요. 알샤르자는 순위 결정전으로 밀리게 됩니다. 지금 입장에서는 알샤르자가 조금 힘든, 오늘 지게 되면은 완전 탈락이기 때문에 조금 오늘 각오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알샤르자 같은 경우에도 욕심이 있고, 네, 또 본인들이 자신 있는 팀이기 때문에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 같고요. 자, 또 4강이 눈앞에 있습니다. 이 경기 3골 차 이상만 잡으면 4강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자, 상당히 오늘 또 전투적으로 덤빌 것 같고, 알라라비 같은 경우에도 기만 가는 거, 기분 좋게 1위로, 조 1위로 가고 싶은 마음이 클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알라라비는 지금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또 오늘 경기 역시 이겨야 또 상승 4강 문턱에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오늘 꼭 승리로 이끌려고 할 것입니다. 예. 자, 비조는 알 베우다가 조 1위, 그리고 알 와크라가 조 2위로 올라와 있고요. 자, 아직 A조는 이 경기를 통해서 조 1, 2, 3위가 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마지막 경기 심판은 브라질 심판이 오늘 이 경기를 책임지겠습니다. 메네제스, 아이레스, 그리고 핀토, 아파레시도 두 심판이 이 중요한 경기에 배정을 맡아서 이 경기를 운영을 할 텐데요. 자, 좋은 경기 운영 또 기대해보면서 이 경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수들이 웃고 있지만 이 경기의 중요성 양팀 모두 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네, 자, 알라라비도 기분 좋게 가고 싶고, 혹시나 지더라도 아홉 골 이상 져버리면 4강에 못 가기 때문에요. 네. 자, 방심할 수 없는 알라라비입니다. 맞습니다. 네. 자, 두 팀에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지금 알쿠웨이트는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경기 결과가 될지 한번 또 지켜보겠습니다. 양팀의 선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알샤르자입니다. 페라스 알브리시, 아우메드 알무헤이리, 이브라임 알알리, 술탄 알무타와, 모하메드 알타에르, 칼리드 알브라시, 사이드 아란사리, 압달라 알함다리, 다이 알리아시, 막시밀리안, 루바라크 알드하나니, 오마르 엘와크일, 아우메드 알드하나니, 알리메르자, 아우메드 아루사니, 알리 모하메드 선수까지 명단에 올라와 있는 알샤르자입니다. 자, 소피아네 감독 팀을 이끌고 있는 알샤르자가 되겠고요. 이에 맞서는 알아라비, 카타르 선수들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알리가르바, 무스타파, 알크라드, 모하메드 라마단, 자심 알바로시, 다니엘 사리치, 치니오인 부멘델, 무타신 모하메드, 사미르 알리, 이스마일 모하메드, 소브이 사이드, 와지시넨, 오사마 자지리, 하니카이 스칸데르 자이드, 아니스 조아우위 선수까지 명단에 올라와 있는 알라라비입니다. 자, 젤리코 카갈리 감독 팀을 이끌고 있는 알라라비,
자, 두 팀의 맞대결입니다. 자, 4강 진출 정말 치열하네요. 이번 대회 A조도 그렇고 B조도 그렇고요. 네, 맞습니다. 그만큼의 실력이 어느 팀이 월등하다보다는 이런 팀들 간의 종이 한 장 차이기 때문에 한 경기 한 경기에 집중해서 승리를 이끌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예. 자, 두 팀의 맞대결 이제 곧 시작이 되겠습니다. 하얀색 유니폼이 지금 알샤르자 아랍에미리트가 들리고 있고요. 붉은색 유니폼이 알 아라비가 되겠습니다. 자, 이 경기 제22회 아시아 남자 클럽 리그 조별 예선 마지막 경기입니다. 두 팀의 전반전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하얀색 유니폼의 알샤르자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마음이 좀 급한 쪽은 알샤르자입니다. 네. 승리와 세 골이라는 부담이 조금 더 있는 알샤르자고요. 네. 알샤르자에서는 90번에 모하메드 알리 선수, 이 선수를 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본인의 슈팅뿐만 아니라 슛을 이용해서 어시스트까지 또 다양한 플레이가 보여지는 선수입니다. 예. 자, 알샤르자 같은 경우에는 비교도 탈락이에요. 그렇기 네. 때문에 무조건 승리를 거둬야 됩니다. 자, 막시밀리안. 네. 알리 모하메드 왼쪽으로 연결해 줬습니다. 열렸어요. 술탄하지만 골대 맞고 나왔나요? 네, 역시 다니엘 사리치 골킵. 네, 중요한 순간에 선방을 잘 해주는 골킵입니다. 다니엘 사리치 골키퍼의 선방입니다. 알리 모하메드 공간 있어요. 네. 마운드슛. 알리 모하메드의 첫 득점. 자, 그 바로 퀵스타트 알라라비 가운데서 충돌이 있었는데요. 네. 파울이 지적됩니다. 자, 소비사이드 선수입니다. 스칸데르 선수가 지난 경기에 6골을 넣으면서 호크스를 무력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던 선수가 오늘 선발로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오른쪽 오사만 자즈리 네, 슈팅 막아냅니다. 자, 막아내는 칼리드 골키퍼. 열렸어요. 자, 슛. 단순한 파울입니다. 네. 육미 안으로 가기 전에 먼저 파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단순한 파울로 이어졌습니다. 일단 알샤르제가 앞선 가운데 알샤르제의 공격으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알샤르제는 술탄 선수 그리고 막시밀리안 알리 모하메드 이 세 선수가 백라인을 지금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술탄 알리 레시브 들어졌고요. 예, 시간을 다 보내면서 공격 시도하는데요. 수비 파울로 한번 끊깁니다. 자, 뭐 이번 대회 이변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네. 실력이 비슷한 팀끼리는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자, 경고가 주어지는군요. 네. 알라라비의 8번 모하메드 라마단에게 경고가 주어집니다. 네, 모하메드 알리 선수가 볼을 잡으면 위협감이 크기 때문에 항상 앞선에 있으면 파울하고자 하는 또 알 아라비 팀입니다. 네, 팔로 끊어줘야죠. 네. 술탄 알리 다시 술탄입니다. 오른쪽 막시밀리안 다시 이어주는 과정에서 파울입니다. 네. 공격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패시브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왔는데요. 내려온 뒤에도 공격은 길어집니다. 또 다시 올라왔어요. 패시브. 오 예. 알 아라비 77번 스칸데르 선수와 막시밀리안 선수가 다시 엉켜서 넘어졌습니다. 네, 패스를 못하게 완전 쓰는 손을 잡고 있어요. 술탄 네. 알모타와 득점. 퀵스타트 빠르게 연결해야죠. 네. 아, 득점 해내네요. 25번 오사마 자즈리. 약간 각이 없었는데도 이거를 득점까지 연결합니다. 알라라비도 오늘 경기 첫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한 골 앞서 있는 알샤르자. 주구 자리 이동이 있죠? 예, 술탄 뒤쪽 네. 막시밀리안 알리모 마무리는 알리 모하메드입니다. 네. 두 번째 득점. 알리
모하메드 선수 그 전에는 조금 스피드가 떨어졌다면 오늘 처음부터 이 스피드를 이용해서 득점까지 연결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 슈팅 소부이 선수 슈팅을 막아내는 칼리드 알브르시. 네, 칼리드 선수 끝까지 집중하면서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오른손으로 공을 쳐내고 있습니다. 예. 3대 1입니다. 계속 두 점 앞서 있는 알샤르자. 네. 자, 알샤르자가 MT9를 써요. 지금 7대 공격을 만들어내고 네,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필드 플레이어가 7명이 들어가 있고요. 네, 지금 더블 피봇이에요. 네, 두 명의 피봇이 들어가 있죠. 자, 컴퓨터 라인 안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막스빌리안! 아, 순간적으로 상대가 방심을 한 것을 이용해서 득점을 만들어낸 알샤르자입니다. 순간적으로 놓쳤어요, 막스빌리안은. 네. 지금 피봇에 두 명의 공격자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따라다니다 보니까 한 명이 부족한 수비 숫자거든요. 예. 이 공간이 열리면서 막시밀리안 선수가 득점까지 연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알라나비가 선취 시간을 요청했고요. 지금 4대 1, 3점 뒤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알라나비가 4강 진출에 상당히 유리한 건 분명합니다만 네. 경기가 말려 들어가다 보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네, 딱하면은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알 아라비 입장에서는 지금 4강 진출이 확정이 아니거든요. 이 경기 좀 더 집중해야겠죠. 예. 네. 물론 9점 차 이상으로만 치지 않으면 4강은 네. 가겠습니다만 자 이것도 장담할 수 없는 게 또 스포츠 경기이기 때문에요. 네. 네, 이 경기를 상당히 또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알 샤르자 그리고 알 아라비 카타르와 그리고 아랍에미리티를 대표하는 두 팀의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정말 4강 진출을 위한 경기이기 때문에 네. 초반부터 상당히 뜨겁게 경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알샤르자가 일단은 초반에 살짝 앞서 있습니다. 네. 더 간절한 마음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무조건 이겨야지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또 3득점으로 또 승리를 거둬야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더 강하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일단 초반을 잘 풀어가고 있는 알샤르자. 알라라비는 작전 시간을 시작한 지 5분 만에 요청을 했습니다. 서브 사이트 있죠. 네. 호핑 오페스 파울이에요. 오페스 파울이 선언됐어요. 네, 팔꿈치를 이용해서 수비자를 쳤다는 판정으로 네. 오페스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자 막시밀리안 네. 뒤쪽 알리 모메드. 소구이 선수가 양쪽을 돌려주다 보니까 한 명을 끌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수비자를. 네. 그러면서 손을 사용했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자, 알샤르자가 다시 한번 공격적인 선택, 네. 7대6 공격 더블 피봇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알샤르자가 많이 걸었어요. 네. 7m 드롤 러너랍니다. 알리 모하메드의 총알 패스. 7m를 만들어내는 이브라임 아랄리. 아, 지금 앞선에서 좀 저지를 들어가기 전에 저지를 하려고 했는데 네. 그걸 또 알고 또 재치 있게 패스로 이어가는 알리 선수였습니다. 거의 뭐 특급 배달을 해줬어요. 네. 그리고 본인이 직접 7m 들어 던집니다. 골키퍼 다니엘 사리치 슛 득점. 7m 들어를 정말 강하게 뿌려놨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처음부터 들어올 때부터 그리고 몸 풀 때부터 제가 유심히 봤는데 다른 날에 비해서 못 푸는 그 집중력이 좋아 보였어요. 예. 자, 알리 선수가 책임감이 느껴졌던 네, 그 때부터 선수들끼리는 그런 걸 보면 좀 통하는 게 있나 봐요. 네, 알죠. 그 눈빛. 네. 자, 돌파하는 과정 파울이 먼저 선언됐습니다. 네, 오버스텝 파울로 먼저 선언됐기 때문에 아예 밀려 들어가면서 단순한 파울로 연결됐습니다. 다시 가운데서 네. 사이드 서브의 오른쪽 이어가는 자즈리 오사마. 자, 스카데레 슈팅 단순한 파울. 지금 알 아라비 입장에서는 지금 정면 공격으로만 계속 지금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네. 수비가 정지돼 있는 상태에서 앞선에서 지금 뚫지 못하고 있어요. 자, 막시밀리안의 수비도 상당히 좋았고요. 네, 이동을 하면서 시작할 때는 빠르게 시작을 해야겠죠. 자, 네, 좋아요. 자, 지금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스를 부리지 않았어요. 속공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알샤르자 가운데서 다히 득점. 다히 알야시 6대 1 알샤르자 앞서갑니다. 자, 여기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심판의 판정이었고요. 네. 자, 주거 상황이었고요. 네. 끝까지 네. 득점까지 연결하는 26번의 다히 선수였습니다.
6대1입니다. 스칸다르 사이트 선수 자리를 바꾸고 있는데요. 한 골에 머물러 있는 알라라비 연결해야죠. 자 윙에서 찬스인데요. 놓치지 않습니다. 아니스 득점. 아니스 선수 처음 자그로스 9골, 알크에테 5골, 그 다음에 SK 호쿠스와 3골을 넣으면서 득점력이 그래도 알 아라비의 선수들 중에 가장 높은 득점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6대2입니다. 네, 알 아라비 팀 지금 수비 형태를 바꾸면서 5-1에서 조금 더 앞쪽으로 진영하는 수비 형태를 보이고 있죠. 다시 뒤쪽으로. 알리 모하메드, 막시밀리안. 네, 연결됐어요. 자, 슛 득점. 자, 뭔가 좀 어수선했는데 차분하게 네. 마무리 지었던 술탄 알무타와 합니다. 네, 술탄 선수 지금 수비자가 붙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슛 자세를 만들어서 득점까지 연결합니다. 7대2 상황 네. 카드가 나오는군요. 자, 알리 모하메드에게 경고가 주어집니다. 네, 피벗에서 빠지는 상황에 모하메드가 빠지는 상황에 알리 선수가 잡았다라는 판정으로 경고가 주어졌습니다. 7대 2. 아, 막시밀리안의 거친 플라이 2분간 퇴장. 막시밀리안은 억울해합니다. 네. 자, 잡혔나요? 여기서 네. 이렇게 무리하게 밀칠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예. 예, 너무 보이는 심한 파울이었기 때문에 이번 퇴장이 주어졌습니다. 예. 자, 막시밀리안과 그리고 스칸데르가 서로 반칙이 일어난 이후에 뭔가 얘기를 하고 서로 헤어졌습니다. 2분간 퇴장 막시밀리안. 자, 알라라비의 파워플레이 상황 한 명이 많습니다. 이 상황에 네. 알라라비는 좀 더 본인들의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분위기를 끌어올려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만들어낼 능력이 있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그렇죠. 쉽게 아우. 가는데 슈팅이 정확하지 못했습니다. 이 선수도 득점력이 좋은 선수고 이거를 놓치지 않는 선수인데 안정적인 플레이를 하는 그쵸. 선수죠. 예, 초반에 예. 좀 이상하네요. 자, 알 아라비 선수들이 초반에 상대의 강한 공세에 말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섯 골차. 네. 아직은 전반 10분 때입니다. 알샤르자 팀은 한 명이 퇴장했기 때문에 골키퍼를 불러드리고 예. 또 필드 플레이어가 코트에 있습니다. 오늘 초반 알샤르자의 각오라면 골키퍼가 한 명이 퇴장나는 때는 안 나겠든 네. 골키퍼를 빼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어렵게 어렵게 공 살리고 있는데요. 뻑뻑한데 네. 이 상황에서 득점 연결합니다. 아흐메드 알드한 하니. 지금 득점력이 별로 없던 선수들도 지금 공격을 가세하면서 득점을 완전한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자, 바운드 패스 상대 네. 피벗 플레이어에게 실점합니다. 라마단 모하메드의 득점. 네. 아라비 입장에서는 지금 모하메드 선수의 피벗 자리 잡는 위치도 좋고 네. 그 다음에 찔러준 다음에 피벗의 득점까지 연결하는 득점률도 좋거든요. 이 선수를 많이 이용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3대 8입니다. 네. 자, 다섯 골 알샤르제가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퇴장당했던 선수 알샤르제 아직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막시밀리안은 한 20초가 더 있어야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술탄. 자, 술탄. 네, 없어요. 들어가지 않았고 아무것도 불리지 않았습니다. 공격권 다시 알라라비. 자, 이제 그 퇴장당했던 막시밀리안이 들어올 수 네, 있는데요. 지금 무리예요. 파울로 끊습니다. 네, 한 명이 퇴장인데 어느 큰 더 큰 찬스가 있을 텐데 예, 요 몇 네. 초를 또 무마시키네요. 그러면서 막시밀리안의 자리는 채워졌고 다이 알리아시 선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알라라비의 공격. 연결해야죠. 네. 출득. 자, 공간 네, 만들었어요. 오버슛. 골키퍼 완전히 속였습니다. 스칸다이르의 득점. 8대 4. 소규 선수의 슛 자세, 스탠드 자세 모션에서 바깥쪽 두 명을 끌어주고 사다리로 연결하면서 77번의 스칸데르 선수 득점까지 이어갑니다. 예. 자, 8대 4입니다. 오른쪽으로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예. 뒷공간이 비기 때문에 이상 공격을 많이 시도하고 있어요. 알리 모하메드가 왼쪽까지 흘러가 있습니다만 수비 파울로 끊습니다.
스윙 페인팅. 자, 네. 위로 붙이는데요, 파울이야. 손을 먼저 공격자가 꼈기 때문에 일단은 단순한 파울로 이어졌습니다. 자, 퍽퍽해요. 아, 휘슬 파울. 일단 패시브가 올라와 있는 상황. 알샤르자가 이번 공격은 좀 어렵게 합니다만 일단 공격 시간은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자, 알라라비 입장에서는 지금 수비 다 했거든요. 네. 자, 턴오버를 만들어내야 되겠습니다. 자, 반대편 라인 크로스. 없어요. 라인 크로스예요. 자, 결국은 득점하지 네, 못하고 나가야죠. 공격 끊어갑니다. 자, 알리 선수가 본인한테 주는 줄 알고 뛰어들었었는데 네. 공은 반대편 멀리 가고 말았습니다. 서로 사인이 안 맞았어요. 네. 아, 네. 그레이플레이 득점. 그리고 2분간 퇴장이 나옵니다. 자, 알라라비에게 좋은 분위기. 소비사이드의 득점. 그리고 알샤르자의 7번이죠. 네. 이브라힘 알알리 선수에게 2분간 퇴장이 명해집니다. 소비 선수 일단 강력하게 앞에 선수를 따돌리면서 그게 또 이브라힘 선수가 손을 갖다 댔거든요. 2분 퇴장으로 이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네. 알샤르자. 골대가 비어 있고요. 예, 선수들의 움직임 많습니다. 네. 아리버메드. 자, 움직임. 스윗 파울. 알라라비 파울입니다. 자, 그러나 작전 시간 이후에 알샤르자가 네. 공격 시간이 좀 길어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결정짓지도 못하고 있고요. 알라라비가 조금씩 깨어나는 느낌. 네, 파울 지정과 3m 아웃을 해야지 되는데 물러야지 네. 되는데. 그 전에 저 앞으로 튀어나왔다는 판정으로 다시 제대로가 선언됐습니다. 자, 한 명이 나가있던 네. 알샤르자 시간을 많이 보내고 득점까지 만들어냅니다. 이브라힘 알알리 9대5. 한 명 부족한 상황에서 알샤르자 득점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2사 공격을 계속 시도하는 알샤르자고요. 그리고 네. 중앙에서 같이 짜주다 보니까 45도가 많이 비고 있거든요. 그거를 아흐메드 선수가 착실하게 득점까지 이어갑니다. 네. 반대편 패스미스인데요. 터치아웃입니다. 네, 터치하고 터치아웃돼서 사이드라인 벗어났습니다. 알샤르자 선수들 맞고 나갔습니다. 네. 알라라비 공격 계속 이어집니다. 서브 사이드. 가운데 스칸다르 강력한 슈팅 골문 향해 꽂힙니다. 또 수비가 물러있는 사이에 이거를 또 득점까지 연결하는 네. 스칸다르 선수. 점까지 연결합니다. 9대 6. 두 팀 다 모두 실력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많이 예. 벌어져 있든 아니면은 많이 쳐져 있든 간에 언제든지 쫓아갈 수 있고 또 도망갈 수 있는 팀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지금도 석점 차이밖에 안 나요. 네. 예, 어느새 석점 차이입니다. 사정권 안에 다 들어와 있는 점수차. 술탄, 술탄! 골대 받고 나왔어요. 네, 리바운드! 득점! 아, 되지 네. 않았어요. 네, 뒷골대 맞았습니다. 네, 뒤쪽을 때리고 말았습니다. 그대로 알라라비의 역습. 스칸데르 오른쪽. 하지만 호흡 가다듬습니다. 자, 알라라비도 신중하게 갑니다. 네. 다시 스윙 페이팅. 열렸어요. 7m 드로우. 완벽하게 열렸습니다. 오사마 자지리의 반칙. 그리고 심판은 7m 드로우를 찍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 처벌에 대한 논의. 네. 추가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여기서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아, 이분과 퇴장 주네요. 그렇죠. 어깨가 완전히 열렸는데 팔을 사용하면서 베라시 선수 수비를 했기 때문에 2분간 퇴장이 주어졌습니다. 알샤르자 이번 페라즈 알브리시 2분간 퇴장. 그리고 10m 들어옵니다. 스칸데르. 네. 아, 7m 들어 성공. 자, 무타심 선수가 던졌군요. 네. 무타심이 7m 들어 성공. 정확하게 골키퍼를 완전히 보고 득점까지 연결하는 무타심 선수였습니다. 두 골 차입니다. 네. 역시 알라라비 강팀이에요. 자, 이렇게 쫓아가면서 알샤르자는 두 점 차의 리드만 지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알샤르자는 조금 더 다시 또 마음이 급해질 것 같습니다.
감명이 부족한 알샤르다 역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골키퍼 리번을 빼지 않았어요. 네. 술탄 공간이 보였는데요. 네. 수비가 잡아냈습니다. 수비 파울. 지금 슛자세가 완전히 올라왔을 때 저거를 그냥 둔다면 바로 득점과 연결이 됩니다. 네. 사미 알리가 미리 견제해 줬습니다. 아, 네. 다시 한번 파울. 알리 모하메드가 움직일 때 수비 파울입니다. 9대 7. 두 점 차 계속 이어집니다. 프리드로우 알리 모하메드. 네, 때려야죠. 자, 스탠드슛 네. 들어갔어요. 알리 모하메드의 강력한 스탠드슛 골문안을 바로 킥스타트 준비하고요. 10대 7 승점차. 프리드로우가 한번 해봤습니다만 네. 곧바로 다시 천천히 공 돌리고 있는 알라라비입니다. 심판은 패시브가 들어있고 프리드로우가 주어졌을 때 밀고 심판이 휩쓸리고 볼이 나가는 동시에 수비는 나와줘야지 됩니다. 네. 지금 너무 물러있었어요. 그러지 못하면서 알라라비가 네. 실점했고요. 스칸데리 알라라비 득점하면서 다시 두 점차를 만듭니다. 10대 8. 네, 이 선수는 빠르진 않지만 수비가 나온 걸 보고 요리조리 잘 피해서 득점까지 연결하는 스칸데르 선수입니다. 네. 알샤르자는 이 부분 타이장당한 페라스 알브리시 자리가 이제 곧 채워집니다. 자, 28번 무바라크 알드한하니 선수가 들어오는 알샤르자 피버 플레이어입니다. 술타니 가운데 왼쪽에 알리마메 다시 가운데로 이동했습니다. 자, 돌아오는 선수에게 연결 다시 술탄. 자, 선수들이 네. 넘어졌는데요. 레프리 타임. 이번 알라라비 쪽에 가중 처분이 내려질 것 같습니다. 2분간 퇴장 알라비 18번 선수 사미르 알리 선수 같은데요. 피벗이 찔러 들어가면서 예. 뒤따라가면서 밀었다는 판정으로 퇴장이 주어졌습니다. 투비니 서스펜션 사미르 알리입니다. 7m 드롭 모하메드 네. 알리 득점. 알리 모하메드가 10m 드롭까지 성공하면서 다섯 번째 득점. 11대 8 다시 승점차 만드는 알샤르자입니다. 다니엘 선수와 알리 선수가 계속 몰이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치열합니다 두 선수. 네. 자, 물론 모하메드 알리 선수, 알리 모하메드 선수가 더 많이 넣고 있긴 합니다만 네. 언제 또 막히기 시작할지 모릅니다. 맞습니다. 스칸데르 바운드 패스 손수비. 하지만 네. 라인 안쪽에 들어가서 볼이 터치됐습니다. 알샤르자가 수비, 알라라비가 공격 계속 이어집니다. 선수들 치열해요. 뒤에서 사이드 서브 돌파할 때 수비 파울입니다. 오버스텝 파울이고요. 네, 역시 알라라비를 골문을 비워둔 채로 6명의 필드 플레이어를 가동시키고 있습니다. 사이드 서브 서브 사이드 네, 빅피딩 슛 들어갑니다. 자, 상대 견제 이겨내면서 사지 오사마의 득점. 네. 자, 곧바로 드로프를 하려고 했는데 정확하게 그 예. 지점을 지푸라는 다시 제드로가 정정되었습니다. 네, 저 라인을 밟고 하프라인을 네. 밟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이 원 안에 네. 있는 하프라인을 밟고 경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7점 이후에도 마찬가지고요. 알라라비 선수들 지금 30초 가량 지금 한 명이 없는 상태로 진행될 것이고요. 이거를 이용해야겠죠. 자, 돌파 공간 들어갑니다. 33번 아메드 알드하나니의 득점. 세 골차 10대 9. 피벗이 오른쪽 방향에 박혀 있으면서 그거를 잘 보고 문이 열린 걸 보고 득점까지 연결하는 아우메드 선수였습니다. 네. 네. 석점차 전반전 10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치열한 두 팀의 대결. 어우, 한번 몸으로 강하게 부딪혀왔던 페라치. 서비스사이드. 이 선수가 중원 사령관인데 네. 옆으로 나가는 거 쉽지 않아요. 다시 스칸데르 서브 인사이드. 자, 공격이 좀 길어지는 느낌이 돼요. 네, 이걸 노렸군요. 히버 플레이 완벽하게 만들어내는 알라라비. 모하메드 라마단의 득점. 다시 두 점차. 자,
사이드 선수가 오랫동안 공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네, 모하메드 선수 자리를 잘 잡으면서 득점까지 연결합니다. 네, 더블 사이드의 어시스트 모하메드 라마단의 마무리였습니다. 10-12 술탄 오른쪽으로 주고 자리는 움직입니다. 네, 주구 이사 수비, 이사 네. 공격 계속 시도하고 있고요. 자, 다시 네, 크로스 됐죠? 열렸어요. 네, 알리 네. 득점! 알리 모하메드의 오버슛 본인의 오늘 경기 여섯 번째 득점. 뒷공간에서 이사 공격을 계속하면서 피벗들이 뒤에 수비를 많이 흔들어주고 있어요. 네, 어렵게 공살려내는 알라라비. 네. 다시 나가는 공인데요. 자, 루즈볼. 라인 크로스가 선언됐습니다. 예, 골키퍼 공이 선언됐습니다. 네. 라인 크로스. 한 번에 길게. 자, 그대로 공격 전환, 슛 득점. 자, 어렵게 잡고 바로 전환시켜서 득점 만들어내는 오마르. 오마르 선수 지금 속공도 빨랐고요. 또 불안한 자세에서도 몸을 세운 다음에 허리 사이로 빠르게 득점까지 연결합니다. 예. 자, 오늘 두 팀 정말 플레이가 과감하고요. 망설임 없는 플레이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샤르제의 절박함이 더 강해 보이는데 일단은 넉점치 알샤르제가 그 절박함으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사마 가운데 스칸델을 없는 슛 마무리. 스칸델의 네 번째 득점. 11-13입니다. 네, 멀리서 런닝슛을 강하게 꽂아놓는 스칸데르 선수 득점까지 예. 연결합니다. 11-14. 자, 세 골차인데요. 전반전 어떻게 마치게 될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네, 맞습니다. 자, 가로채기 아라비. 자, 속공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비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수비를 일단 네, 세워야죠. 예, 물립니다. 자, 하지만 가로채기 성공한 알라라비 한 점 더 좁힐 수 있는 기회.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알라라비는 항상 미들 속공으로 성공을 하는 팀이었거든요. 예. 오늘 좀 더 그런 미들 속공이 보여져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3 파울. 자, A조에서 1위로 올라가는 팀은 B조의 2위 알와크라를 만나게 되겠고요. A조의 2위로 올라가는 팀은 B조의 1위 알베흐다를 만나게 됩니다. 네. 자, 그 주인공도 자세자 이번에 라프리타임. 자,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자, 브라질 심판이 판단 내리지 않고 뒤로 물러서 있는 사이 선수들은 상당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위험한 상황이 아우 얼굴 쪽으로 가격하는 예. 자, 이번엔 가중 처벌이 네. 강하게 내려질 수도 있어요. 네. 너무 예. 얼굴 쪽으로 강타했기 때문에 네. 지금 뭐 먼저 강타했고 네. 그 과정에서 같이 충돌은 좀 네. 있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자, 지금 압달라 선수는 일어나고 싶지가 않을 거예요. 지금 일어나게 되면은 예. 뭔가 가중 처벌이 주어질 것 네. 같은데요. 지금 주머니에서 뭔가 끊을랑 말랑하는 심판의 모션이 보였거든요. 예. 일단 스칸데르 선수는 일어났고요. 네. 상당히 고통스러워했고. 자, 지금 쓰러져 있는데 이 선수가 일어나게 되면 뭔가 가중 처벌이 주어질 거고요. 더 이상 그렇게 일어나지 않을 거라 판단되면 그냥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경험 많은 전역 심판 중에 가장 베테랑인 IHF 중에서요. 브라질의 메데제스 그리고 핀토 두 심판. 자, 들 것을 요구를 한번 해봤는데 괜찮다고 일어나네요. 네. 네. 자, 지금 알샤르자의 선수가 일단은 일어났습니다. 레드 카드가 나오네요. 네. 자, 일어나기 싫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거든요. 본인도 예.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 팔꿈치를 사용했다라는 판정으로 레드카드가 주어졌습니다. 자, 25번 압달라 선수에게 레드카드가 네. 주어집니다. 압달라 알 한마디 레드카드 다이렉트 레드 다이렉트 퇴장입니다. 자, 여기서 위험하게 엘보로 들어갔기 때문에 맞습니다. 좀 위험하긴 했거든요. 곧바로 다이렉트 퇴장. 자, 압달라 알 한마디 알샤르다는 변수가 하나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침을 터들어
네. 어버슛 골키퍼 키를 살짝 넘어가는 득점 못하신 모하메드. 네, 11번의 모하메드 선수가 앞선에서 나와서 막는 거를 잘 보고 못하신 선수가 오버슛으로 득점까지 연결했습니다. 예, 두 골차입니다. 알라라비가 다시 두 골차로 좁혔고요. 알샤르자는 한 명이 부족한 상황 역시 골키퍼를 빼고 네. 엠티 골. 여섯 명의 필드 플레이어 공격 진행하겠습니다. 자, 알리 모하메드 선수들의 움직임을 지시해 봅니다. 자, 작전 시간이 네. 요청이 됐어요. 자, 알샤르자가 오늘 경기 첫 번째 작전 시간을 24분 14초 전반전에 요청을 합니다. 자, 알샤르자가 약간은 좀 분위기가 다운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레드 카드를 받은 상태의 한 명의 플레이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약간의 소강 상태가 득점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작전 타임을 통해 완벽한 득점으로 이어가겠다라는 작전 타임으로 보입니다. 네. 자, 25번 압달라 선수도 부딪히면서 본인도 상처를 좀 입었어요. 네. 자, 어쨌든 레드카드를 받았기 때문에 네. 도장을 당하게 되겠습니다. 자, 알샤르자가 이 분위기를 어떻게 수습하고 나올지요. 알샤르자 벤치가 상당히 분주합니다. 소피아네 감독 선수들에게 부지런히 지시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자, 일단 전반전 리드 알샤르자 입장에서는 뭐 점수차를 많이 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리드만 일단 지켜나가도요. 네. 자, 다음 스텝으로 가기가 쉽게 뻗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아비도 지금 3승을 거두고 있는 강력한 팀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골수가 많이 벌어졌다고 해도 또 어느샌가 또 이렇게 차근차근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네. 두 골차 계속해서 위협하고 있는 알아비. 갈 길이 바쁜 알샤르자. 아직까지 레드카드에 의한 2분간 네. 비어있는 선수가 네. 부족한 상황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볼 때는 또 역시 비어있고요. 네. 자, 6명의 공격수 다시 한번 합을 맞춰 보겠습니다. 알리 모하메드 오른쪽 여의치 않아요. 반대편 네. 술탄. 술탄이 움직이는 가운데 수비 파울. 네. 자, 빠르게 나왔지만 심판 패시브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지금 알라라비 나와야 돼요. 네, 자, 괜찮아요. 역시 경험하는 다니엘 사리치 골키퍼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네, 다시 한번 달리면서 오는데요. 공간이 보여요. 패스 미스. 알라라비의 실책이 나왔고 반대편 점프 막아냈어요. 다니엘 사리치 슈퍼 세이브. 드디어 하나 선방하고 있는 다니엘 사리치 선수입니다. 네, 연속 선방이고요. 네, 윙에서 다시 한번 올라옵니다. 슛 득점. 한 점 차를 만드는 알라라비입니다. 69번 하니카이 첫 득점. 바로 알라라비의 장점. 다니엘 사르비치의 이 선방에 이은 석공까지 득점 연결이거든요. 예. 지금 후반전에 들어서 이렇게 시원하게 나온 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 석공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던 알라라비였는데요. 이번에 네. 시원하게 말 그대로 네. 나오면서 본인 팀에게는 분위기를 상승 효과, 상대에게는 네. 사기를 저하시키는 그런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전반전에 지금 많이 벌어졌다가 지금 단 한 점 차이로 격차를 줄이고 있습니다. 네. 옆으로 술탄 윙까지 윙에서 차오르는데요. 네. 자, 각을 잘 좁히고 나왔던 다니엘 샤르치. 사르치 골키퍼의 판단력 돋보였습니다. 역시 중요할 때 해주는 다니엘 사르치 골키퍼입니다. 예. 네. 자, 알라라 빅뱅에서는 동점 기회예요. 네. 예. 알샤르자는 다시 한번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알샤르자는 무승부도 허락되지 않고요. 승리도 세 골차 이상의 승리만 허락이 됩니다. 네, 수비 형태를 바꿔보는 알샤르자 팀이고요. 네. 피벗이 없는 쪽에서는 더 수비진이 앞쪽으로 오펜스 파울이에요. 오펜스 파울. 네. 자, 동점 못 갔어요. 그리고 석공 점프 슛 네. 득점. 오마리 엘와크일. 자, 알샤르자가 한 점 더 도망갑니다. 15대 13 동점이기에서 두 점 차로 벌려넣는 석공이었습니다. 페라즈 선수 먼저 앞선에서 수비를 했기 때문에 오펜스 파울을 만들었고요. 그 이후에 석공 득점까지 연결했습니다. 네.
좋아요. 자, 완벽하게 젖혀냈어요. 서브 이사이드 상대 수비를 농락합니다. 네. 다시 한 골차. 1대1은 가뿐히 제쳐내는 서브 이 선수였습니다. 예. 알샤르자의 공격입니다. 네, 전반전의 경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예, 뜨거워요. 네. 자, 휘슬이에요. 자, 상당히 치열합니다. 1분 30초 남았고요. 네, 모하메드 선수가 볼을 잡으면 당연히 이렇게 강력하게 수비를 해줘야지 됩니다. 예, 이겨냈고요. 네. 자, 다시 한번 두 명이 에워싸면서 가로막으면서 파울입니다. 자, 견제가 심해져요 지금. 조금 이용을 해야겠죠. 예. 세 사람이 붙고 있는데 옆에는 분명히 찬스가 납니다. 예. 혼자 할 수는 없어요. 바운드 패스. 예. 위험했어요. 하지만 살아났고 윙에서 피벗까지. 자, 휘슬인데요. 네. 네, 라인을 밟으면서 공을 쳐냈다라는 판정으로. 예. 네. 스칸다레 선수가 미소를 짓습니다. 네, 알샤르자의 공이 다시 진행되고. 예. 있습니다. 알샤르자의 공격으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남은 시간 59초. 자, 알 아라비 벤치의 경고가 주어졌고요. 방금 상황에 대해서 항의가 좀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프리더를 곧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알샤르자 한 점 앞서 있습니다. 자리를 바꿉니다. 아, 선수님. 아, 뺏기나요? 뺏기고 말았네요. 아직 안 뺏겼습니다. 네. 자, 술탄. 위험했던 알 아라비 술탄. 하지만 다니엘 사리츠 3방. 자, 다시 리바운드가 이어지는군요. 그리고 슛 득점. 집념을 보여주는 알샤르자. 오마르의 득점. 네, 다니엘 사르비치 선수가 지금 두 개 연속 선방 이후에 리바운드를. 네. 너무 준비를 안 하고 있던 알 아라비 선수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 개가. 네. 또 연속으로 알샤르자에게 또 이어졌어요. 네. 네, 결국은 득점을 만들어내는 알샤르자. 다시 두 골차. 전반전 이제 7초 남았습니다. 슛모션 찬스. 하지만 슈퍼세이브 기록합니다. 이대로 전반전 종료 무조. 마지막 알샤르자의 모하메드 알타이르 골키퍼의 슈퍼세이브였습니다. 네, 모하메드 골키퍼의 마지막 집중력이 보였던 이 선방이고요. 예. 아, 또 이 선방으로 인해서 후반전에 따라올 수 있는 기회를 또 저지시켜주는 모하메드 골키퍼였습니다. 치열했던 전반전이었습니다. 4강 진출을 위한 혈투 후반전에도 이어갑니다. 삼척 실내 체육관입니다. 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는 한 글자로 짝. 기업과 사회가 단짝이 되어 우리 사회의 고민을 함께 해결하며 과정도 결과도 짝짝짝 함께 박수 받는 이것이 SK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입니다. 함께 행복하도록 오케이 SK. 이곳은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도시 삼척입니다.
제22회 아시아 남자 클럽 리그, 아시아 최고의 핸드볼 클럽 팀들을 가리는 대회입니다. 자, 오늘 이 경기가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인데요. 에이지오, 알 아라비와 알 샤르자 두 팀이 맞붙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 공교롭게도 4강 진출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경기가 됐는데요. 상대적으로 조금 유리한 알 아라비, 그리고 상대적으로 세 팀 가운데 가장 불리한 알 샤르자가 맞붙고 있습니다. 자, 불리한 알 샤르자가 일단 두 골 이상 승리를 두 골차 지금 전반전 앞선 채 후반전을 기다리고 있는데, 자, 이 두 골차 만약에 골득실까지 비슷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최다 득점으로 가거든요. 네. 자, 거기에서 또 이제 계산식이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예. 자, 그렇게 복잡한 계산식으로 갈지 아니면 확실한 도장이 찍혀질지 후반전에 상당히 기대를 해보는데, 상당히 치열한 전반전이었습니다. 네, 알 샤르자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세 팀 중에서 제일 불리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초반부터 강력한 진념으로 또 코트에서 임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앞서 나가면서 전반전을 끝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알 아라비도 초반에는 조금 흔들리는 느낌도 있었고, 상대가 워낙 강하게 나왔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예. 샤르자 입장에서는 지금 퇴장이 세 번의 레드카드가 하나 주어졌으면서 총 8분이 지금 퇴장당한 예. 시간이고요. 또 그거를 좀 잘 이용해서 알 아라비가 차근차근히 득점하면서 두 골 차이로 좁힌 것 같습니다. 예. 자, 전반 하이라이트를 보고 계시는데 하이라이트만 보셔도 상당히 치열했다는 거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리바운드를 좀 잡아냈으면 하는 아마 알 아라비 입장에서는 그렇고 맞습니다. 아마 알 쿠웨이트도 같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지금. 예. 자, 알 쿠웨이트 그리고 알 아라비, 알 샤르자 이 세 팀이 A조 4강 진출을 위해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이 경기 끝까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알 샤르자는 역시 90번 알리 모하메드 선수가 공격을 좀 주도해주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오마르 선수가 3골, 술탄 선수도 2골, 아메드 알드 한하니 선수도 2골, 이렇게 조금 고르게 퍼져 있고, 역시 알라라비도 고르게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77번 스칸데르, 넉점, 오사마, 소부히, 무타신, 모하메드까지 이렇게 2골씩 차례대로 나눠서 득점을 하고 있는 알라라비입니다. 자, 두 팀 모두 뭐 선수들이 좋은 선수들이 많고 기량도 강한 선수들이 많은 만큼 후반전은 섣불리 또 예측하기 힘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경기는 끝까지 지켜봐야지 될 것 같고요. 네. 어느 팀이 앞서건 뒤서건 간에 진짜 끝까지 하는 경기를 보여줘야지 이 승패가 끝에는 갈릴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자, 마지막 승자 그리고 마지막 4강 진출팀은 누가 될지요? 잠시 뒤에 후반전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척 실내 체육관입니다. 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는 한 글자로 짝. 기업과 사회가 단짝이 되어 우리 사회의 고민을 함께 해결하며 과정도 결과도 짝짝짝 함께 박수 받는 이것이 SK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입니다. 함께 행복하도록 오케이 SK. 여행. 이곳은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도시 삼척입니다.
네, 다시 삼척 실내 체육관입니다. 제22회 아시아 남자 클럽 리그 조별 리그 조별 경기 마지막 경기가 이제 후반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알 아라비와 알 샤르자, 아라비 미리티 알 샤르자, 카트리의 알 아라비 두 팀의 후반전 이제 시작됐습니다. 자, 알 아라비가 먼저 공격하는 후반전입니다. 네. 자, 두 골차 16대 14에서 후반전이 시작되겠습니다. 네, 첫 공격을 성공적으로 득점까지 연결을 시켜야지 조금 더 출발이 좋은데 아, 또 미스가 나왔네요. 예. 공격. 아라비답지 않은 이런 미스가 오늘 조금 나오고 있어요. 예. 자, 알베어다 막시밀리안이 전반 초반에 좀 나왔다가 네. 퇴장 나고 난 다음에 안 들어왔었거든요. 네. 다시 코트로 복귀를 했습니다. 자, 막시밀리안 들어와 있습니다. 네, 지금 팔을 잡았다라는 공격자 파울이 나면서 오펜스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양 팀 후반 공격 득점 못했고 득점은 먼저 만들어내는 92번 아니스 알 아랍입니다. 한 점 차. 네, 아니스 선수 속공이 빠르기 때문에 예. 득점까지 연결했습니다. 7m 드로우 찍었어요. 6미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판정으로 7m 드로우가 선언됐습니다. 자, 다시 네. 한번 보시죠. 이 장면인데요. 아, 예. 7m 드로우가 일단은 네. 선언이 됐습니다. 자, 알 아라비는 골키퍼를 바꿨어요. 알리 가르바 선수가 7m 드로우를 막기 위해 들어왔고요. 7m 드로우 알 차르자는 알리 모하메드 준비하고 있습니다. 슛 득점. 알리 모하메드 7번째 득점. 다시 두 점 차. 네, 방향을 알았는데 마지막에 손목을 위로 사용하면서 알리 선수가 득점까지 이용했습니다. 네. 두 점 차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A조의 4강 진출팀 세 팀 중에 두 팀이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 경쟁의 종지부가 이 경기입니다. 자, 알아라비 일단 공 살아 있어요. 왼쪽에서 서브사이드가 가운데 스칸데리. 자, 스탠드슛이 각으로 꽂혀 들어갑니다. 네, 밀어 하위 쪽으로 정확하게 각으로 꽂아 들어갑니다. 예, 몸을 비틀면서 스칸데리의 네. 득점. 다시 한 점 차 17대 16. 자, 선수들이 접전 경기에서는 하나하나 들어갈 때마다 에너지를 엄청나게 뿜어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온 힘을 내서 슈팅 던지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네. 17대 16. 후반 초반도 뜨거워요. 자, 이 뜨거운 열기. 4강 진출팀이 결정되는 그런 경기가 되겠습니다. 막시밀리안. 왼쪽까지 술탄 바운드슛 네. 득점. 쓰는 어깨가 열렸어요. 네. 그 골키퍼를 보고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득점까지 연결합니다. 자, 퀵스타트. 네. 자, 끝까지 수비하면서 상대 퀵스타트를 파울로 저지하는 알 샤르자의 다히 알리아치 선수입니다. 영리하게 파울로 잘 끊었어요. 네, 맞습니다. 두 골 뒤져 있는 알 아라비. 5-1 수비로 진영을 바꾸면서 네. 아, 열렸어요. 득점 나옵니다. 자, 5-1 수비로 바꾸자마자 뚫리고 말았습니다. 네. 알아라비 25번 오사마 자즈리 강하게 뚫어냈던 네. 모습입니다. 끝까지 연결하고요. 자, 단순한 네. 파울. 육미 밖에서 버텨내는 알아라비 수비였습니다. 예. 네. 한 점 차 18대 17. 자, 이제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알샤르자 입장에서는 승리도 승리지만 점수 차에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또 그거에 너무 신경 쓰다 보면은 또 미스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 전에 벌려놔야 돼요. 네, 자, 다니엘 사리치 골키퍼 알고 있었어요. 알 아라비의 동점 기회. 네, 장점인 속공 나가야겠죠. 자, 오른쪽. 자, 잡혔어요. 하지만 네, 계속 인플레이 오버슛 득점. 심판은 끊지 않았고 그리고 네. 끝까지 플레이했던 알 아라비 동점을 결국 만듭니다. 스칸데르.
와, 25분에 두 명의 수비를 묶어주면서 이거를 파울을 불러줄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인플레이가 계속되면서 77번 에스칸데르 선수 득점까지 연결합니다. 자, 점차가 좀 나기 시작해서 첫 번째 동점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네, 어느새 동점이 됐어요. 네, 18-18 동점. 자, 이렇게 되면 알샤르자 쪽에서 마음이 급해집니다. 역시 네. 골키퍼를 빼고요. 실대 공격 시도합니다. 더블 피벗. 자, 원핸드 키치가 되지 못했고 네. 실책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실책으로 이어지면서 득점까지 연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네. 자, 이렇게 되면 알라라비 역전 기회까지 왔어요. 네. 자, 하지만 수비 끊어냈고요. 가로채기. 자, 이 공이 위험한데요. 일단은 살려냈어요. 이걸 또 막아내는군요. 하지만 7m 드로우와 함께 2분간 퇴장이 주어집니다. 네, 25분에 오사마 선수가 2분간 퇴장입니다. 네, 2분간 퇴장을 당했고요. 자, 이게 어렵게 왔고 움직이는 과정에서 여기서 예, 2분간 퇴장과 7m 드로우를 줍니다. 네, 약간의 잡아당겼다라는 판정이 나서 2분 퇴장이 주어졌습니다. 예. 자, 지금 뭐 소부이 선수가 공을 옆에 싹 들고 있었는데 그걸 네. 또 가지고 와서 알리 선수가 해서 왔습니다. 7m 드로우. 자, 다니엘 살치를 또 이겨내는 알리 모하메드 여덟 번째 득점. 다시 앞서가는 알샤르자. 네, 100%의 7m 드로우를 성공하면서 또 한 점 또 달아나는 알샤르자 팀입니다. 자, 이 경기 재밌네요. 네. 자, 조별 리그에서 항상 경우의 수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네. 이 특히 마지막 경기 때는 골 득실부터 시작해서요. 따질 게 상당히 많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 전에 선수들은 그거를 다 인지하고 들어오면서 또 알샤르자 입장에서는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한 점 차는 부족합니다. 네. 그래 공격권의 상대 알라라비. 자, 알라라비는 이 경기를 이기게 되면 전승으로 4강에 진출하게 됩니다. 스칸데르. 돌파됐고 하지만 골키퍼 막았어요. 피스를 불지 않았는데 자 리바운드에 신경을 못 썼던 알샤르자. 알샤르자 입장에서도 뭔가가 심판이 부러질 거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심판은 플레이가 이루어지는 동안에 네. 오버액션 하지 말라는 시그널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수비 파울. 자, 알라라비의 공격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19-18. 코트를 좀 정비하고 경기는 이어가겠습니다. 네, 알라라비 한 명이 탈장 당한 가운데 골키퍼를 빼고 필드 플레이어가 코트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 알라라비 알샤르자 계속해서 공격적인 플레이들로 오늘 경기를 이어가고 있고요. 이번 예선전에도 늘 그렇게 경기를 임해 왔습니다. 네. 그러나 중요한 경기인데요. 자, 옆으로 연결. 자, 지금 레프리 타임을 잡았는데 네. 오버액션을 하지 말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했고 조금 전에 한번 했기 때문에 가중 처벌이 내려지네요. 2분간 퇴장입니다. 페라즈 선수 2분 퇴장에 두 번 지금 예. 심판에 나가 있는 두 번 퇴장을 당한 경우고요. 예. 자, 부딪혀서 넘어진 건 인정하겠다. 그러나 네. 너무 크게 넘어지지 마라라는 시그널을 계속 보내고 있는 브라질의 심판들인데요. 자, 페라즈 선수 두 번째 2분간 퇴장. 네. 자, 여기서인데요. 약간 정면보다는 약간 비스듬하게 부딪히면서 약간 오버 액션은 맞긴 맞네요. 네, 예, 오버 액션에 대해서 IHF에서 상당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예, 이번 대회 아주 강력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저 친구 들어오면서 슛 득점! 다시 동점 만드는 알라라비 17번 무타신 모하메드. 무타신 모하메드 선수 약간 45도를 비켜가면서 득점까지 연결했습니다. 네. 19-19 동점 팽팽하게 맞서 있습니다. 끝에 반향 전향을 하면서 완전 슈타세까지 올라왔어요. 예. 네. 19-19 하지만 가로채기 당했어요. 알라라비 역전 기회. 아니스 반대편 하지만 패스미스예요. 패스미스. 네. 자, 알라라비가 이런 실수를 합니다. 네. 알라라비가 초반에 들어오면서도 미스가 나왔고요. 또 이런 미스가 잘 안 나오는 팀인데 오늘 좀 더 긴장을 해서일까요? 조금 미스가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마음이 급한 양 팀입니다. 자, 알라라비 입장에서도 뭐 저도 점수 차만 잘 걸려면 올라가지만 네.
자, 그렇게 치면서 오해받고 싶진 또 않을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최선을 다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위로 올라가느냐 2위로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상대팀이 또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미 필전은 네, 결정이 났어요. 지금 반대 방향으로 몸은 움직였지만 손이 뻗어나면서 방어를 하고 있는 다니엘 선수입니다. 카넬 사르치 네. 역시 녹슬지 않은 기량. 19-19 동점 다시 한번 알 아랍이 역전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네, 지금 알샤르자 입장에서는 공격에서 알리 선수가 7미에서만 득점을 했지 지금 필드골이 없거든요. 예. 이게 골이 터져줘야지 또 달아날 수 있죠. 스카이플라이 네. 패스가 너무나 높았어요. 스카이플라이 연속으로 실패하고 있는 알 아랍이. 이렇게 약속된 거는 정확하게 또 맞아 들어가야지 되는데 이런 미스가 나오게 되면은 맥없이 또 공격권을 넘기는 수밖에 없거든요. 예. 좋습니다. 화이팅. 어쨌든 잊어야지 되겠죠. 자, 알라라비가 다시 수비. 알샤르자가 공격인데요. 알샤르자 다시 한번 앞서가는 점수가 필요합니다. 갈 길이 더 바쁜 쪽 알샤르자. 자, 알리 모하메드 선수가 멀리 지금 나와 있는데요. 달려오면서 네. 탄력을 또 이용하겠죠. 잡혔어요. 파울. 스칸데레 반칙. 네, 알리 선수 지금 77번에 스칸데레 선수 앞선에서 잘 마크하고 있습니다. 자, 알리 모하메드. 오버스텝이에요. 오버스텝. 나가야죠. 자, 앞으로 나갑니다. 노마크 찬스 연결해줬고 이걸 또 막아내요. 골키퍼 슈퍼 세이브. 아, 이런 세이브가 나왔네요. 예. 완전히 그쪽 가는 방향을 덮치면서 끝까지 선방하고 있습니다. 자, 마메드 알테르 슈퍼 세이브 이어서 득점을 또 못하는 네. 알샤르자입니다. 30분에 아흐메드 선수가 오펜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같이 따라가는 네. 장면. 모하메드 알타이르 골키퍼의 네. 슈퍼 세이브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은 공격에서도 오펜스 파울이 나오면서 네. 다시 공격권을 내주는 알샤르자. 두 팀 다 팽팽합니다. 예. 자, 후반전 10분 때인데요. 자, 여기서 한 번에 고비가 오는군요. 스칸데르 볼에 잡고 있다가 슛! 자, 없어요. 골키퍼가 나갔어요. 나가야죠. 앞으로 나갑니다. 자, 패스가 나빠요. 패스가 나빠요. 자, 지금 골키퍼 볼로 선언이 됐습니다. 네. 정당한 몸싸움이라고 심판은 봤고요. 네. 이거를 골키퍼 공이라고 선언을 하는 심판입니다. 오바르 선수가 끝까지 달려가봤는데요. 네. 19-19 동점 팽팽합니다. 네. 다델 사리스 골키퍼는 저쪽에서 달려들었던 선수가 멈추지 않고 돌진했다. 네, 뭐 그런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를. 자, 동점입니다. 스칸데르 다시 네. 서브 사이드 빙글 돌면서 슛! 휘슬이 울렸습니다. 네, 그 전에 수비의 단순한 파울로 우리드로가 네. 주어졌습니다. 서브 사이드의 슈팅도 위협적이었습니다만 네. 들어가지 않고 그 전에 이나 파울이 소급 적용됐습니다. 내려야죠. 셔플러 좋았어요. 알샤르자 리바운드 따내지 못했습니다. 알라라비 찔러졌고 이게 또 패스 미스가 되는군요. 캐치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네. 알라라비의 실책이 많은 후반전 19-19에서 네. 역전하지 못했던 알라라비 다시 앞서가는 득점. 알샤르자 아흐메드 알무헤이리 득점. 알리 선수 이거를 앞에 비어있는 선수를 잘 보고 패스 연결 잘 한 후에 아흐메드 선수 득점까지 연결했습니다. 19-20 후반전 12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다시 알샤르자가 한 점 앞서 있습니다. 아니스가 가운데까지 움직여져 있고요. 네, 주구 아니스 왼쪽 서브히 다시 아니스 패시복 올라왔어요. 아니스 돌파하는 과정 네. 수비 파울 가로막아 끊습니다. 네, 몸을 붙여서 넘어졌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파울로 이어졌습니다. 예, 알라라비에서 오늘 경기 두 번째 작전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동점 이후에 역전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알라라비 입장에서는 공격권에서 계속 미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역으로 실점 기회를 계속 갖고 있습니다. 네, 계속 질책을 하면서
자, 역전하지 못했고 다시 앞서는 점수를 내줬던 알샤르자입니다. 20대 19 한 점차 뒤져있는 알라라비에 앞서있는 알샤르자. 하지만 이 한 점차도 알샤르자에게는 부족한 점수입니다. 지금 알샤르자의 수비진은 많이 앞쪽으로 나와있는 상태예요. 이 뒷공간에 한 명 더 피벗으로 찔러준다면은 뒷수비 공간을 많이 흐트러주고 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좀 전에 레드카드를 받았던 압달라 알마함리 선수가 일단 출혈이 있기 때문에 시혈을 위해서 자 나와 있고 네. 또 중동 선수들에게는 삼척 날씨가 상당히 춥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을 이제 겨울로 접어드는 날씨인데 네. 저희도 좀 쌀쌀한데요. 얼마나 네. 또 쌀쌀하겠습니까? 저 선수들에게는 그렇죠. 네. 보온을 위해서 또 두텁게 파카를 입고 있는 모습까지. 자, 알라라비가 삭제 시간 후에 공격까지 왔고 패시브는 올라와 있습니다. 스칸다르 허핑 다시 밀리면서 슛. 네. 파울이 먼저입니다. 이 부분 퇴장을 주는데요. 심판에게 공격자가 먼저 옷을 잡았다라는 거를 강하게 어필하면서 심판한테 어떤 말을 했거든요. 네. 자, 알샤르자의 7번 이브라임 선수에게 2분간 네. 퇴장이 주어집니다. 맞습니다. 자, 심한 조금 좀 강한 반칙이었던 심판이 네. 판단한 것 같고요. 20대 19입니다. 자, 알샤르자가 위기를 계속 맞고 있습니다. 네. 한 명 없는 상태에서 윙에서 잘 끊어졌습니다. 네. 20대 19. 왼쪽. 넘겨야죠. 자, 파울이에요. 이번에도 가중 처벌 2분간 퇴장. 자, 이번에 페라지 선수인데 네. 페라지 선수는 세 번째 2분간 퇴장을 당하면서 오늘 경기 대상 뛸 수 없게 네. 됐습니다. 렌트카드가 주어지면서 또 벤치에 앉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은 부상 선수를 체크하고 있는 브라질 두 심판인데요. 자, 이 상황이 정리되는 대로 네. 레드카드를 들어 올리겠습니다. 자, 점프에 있는 상황에서 무릎으로 치고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정면이 아니라 또 측면에서 빠진 상태에서 부딪혔기 때문에 예. 또 중심을 잃고 말았어요. 자, 스칸데르 선수는 다시 일어났고요. 자, 이제 2분간 퇴장을 세 번째 당했기 때문에 자, 지금 레드카드를 안 주나요? 예, 그렇죠. 본부석에서 네. 체크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예. 자, 레드카드가 선언이 됐고요. 페라잘 브리시 선수는 더 이상 경기를 뛸 수도 없고 벤치에 앉을 수도 없습니다. 네. 이번에 2분간의 퇴장이 세 번 주어지게 되면 레드카드가 바로 주어집니다. 예. 네, 벤치에는 앉을 수가 없고요. 자, 경기장 밖으로 이동을 네. 해야 됩니다. 자, 19대 22. 알샤르자가 좋지 않은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명이 지금 없어요. 자, 알라라비는 확실한 공격 그리고 쉽게 득점을 만들어야죠. 네. 자, 득점골 나왔습니다. 완전히 각을 넓히면서 가운데 쪽을 공격하면서 강력히 꽂아넣습니다. 하니카이의 득점. 네, 몸을 완전히 올라서죠. 그다음에 예. 허리를 틀어서 가까운 쪽으로 득점까지 연결합니다. 가운데를 크게 찍으면서 득점까지. 네. 20대 20 동점입니다. 네, 알샤르자 입장에서는 지금 위기고요. 또 이거를 잘 버텨내야지 또 4강에 꿈을 꿀 수 있어요. 자, 알리메르자가 들어왔습니다. 자, 알리메르자 이 선수도 바레인 국가대표 네. 우리 대표팀을 많이 괴롭혔던 선수가 들어와 있는데 자, 이 팀에서 빠졌어요. 많이 못 봐요. 자, 잘 이겨내면서 득점을 만들었어요. 아메디 이거는 아라비에서는 완전히 수비 믿습니다. 수적인 열세를 이겨내면서 득점 그리고 빠르게 네. 마무리 졌습니다. 다시 한번 윙에서 득점. 네, 한 번 더 똑같은 코스에 몸을 완전히 올라쓰고 허리를 중간적으로 틀면서 꽉꽉 바운드 쪽으로 꽂아 넣습니다. 네. 자, 아라비가 공격에서는 지금 쉽게 연속 네. 득점을 만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상대가 두 명이 적기 때문에요. 네. 네, 쉽게 공격할 수 있어요. 한 명이 양쪽으로 두 명씩 공격진을 맞으면서 빠른 이동이 필요합니다. 네. 자, 한 명이 보충이 됐고 21대 21 동점에서 아이샤르자 네. 양쪽 윙에서 지금 크로스를 하면서 피벗 쪽으로 들어가겠죠. 네.
알리메르자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네. 다시 한번 오른쪽. 알리버멧. 자, 아, 돌파해보는데요. 수비가 끌어안으면서 파울을 놓겠습니다. 네. 약간의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그 전에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자, 이제 퇴장당했던 선수들이 다 들어왔어요. 자, 샤르자. 알리머메드 돌파 하지만 파울. 네, 오버스텝 파울이에요. 네, 수비도 강력하고 공격도 상당히 절실하게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알리 모하메드 선수가 약간 좀 체력적으로 좀 바닥이 난 상태로 보여집니다. 자, 좀 부담스러워하고 있어요. 네, 수비에서도 센터 수비를 쓰고 공격에서도 센터에서 많은 활동량이 있기 때문에 예. 일단은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어 보이고요. 자, 그렇지만 네. 이겨내지 못하면 알샤르자의 4강은 물거품이 돼버립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알샤르자는 끝 플레이를 해줘야 되는데요. 자, 돌파 네. 막아냈어요. 하지만 휘슬 파울이 먼저입니다. 패시브는 손은 들어져 있고요. 예. 지금 알샤르자 지난 대회 네. 17, 18 연속 4강을 갔는데 자, 알리메르자 슈퍼 세이브. 자, 슈퍼 세이브. 네. 알리메르자 슈팅을 막아내는 다넬 사리치. 오사마 선수 손이 얼굴에 갔다는 판정으로 2분 퇴장이 주어졌습니다. 예, 알리메르자 선수가 네. 상당히 화를 냈어요. 자, 그러나 막아내는 다니엘 사리치 골키퍼의 슈퍼 세이브입니다. 네, 역시 중요할 때 또 막아내는 다니엘 사리치 선수. 네, 역시 클래스가 아직도 있어요. 네. 지금 노장 중에 노장인데도요. 잘 막아내고 있습니다. 자, 알아라비 네, 엠티골. 7명의 선수가 코트 안에 들어와 있고요. 아, 자, 한 명이 퇴장당했기 때문에요. 네. 자, 골대는 비어있고 6명입니다. 네. 자, 오바이드 패스 찰스네요. 팀을 이용해 득점. 자, 알라라비의 18번 네. 사비르 알리. 오펜스 파울이에요. 오펜스 파울. 알샤르자 마음이 급합니다. 역전을 허용한 알샤르자 오펜스 파울까지 범하고 맙니다. 네, 아우메드 선수 그냥 바깥쪽으로 들어갔다라면 찬스가 났을 텐데 다시 네. 꺾는 바람에 앞에 지키고 있던 네, 수비자한테 걸리고 네. 맙니다. 자, 아무래도 각을 좀 더 만들고 싶은 마음이 컸을 네. 텐데 길목을 또 잘 지키고 있었던 네. 알아라비. 한 점 뒤져 있는 알샤르자 그리고 앞서 있는 알아라비입니다. 자, 알샤르자가 마음이 더 급해집니다. 이제 네, 어느새 역전을 했네요. 예, 스칸데라 네, 피벗 넉넉해요. 네. 바운드 슛. 한 점 더 도망갑니다. 알리사비르 연속 득점. 사르미 선수 끝까지 차근히 골키퍼를 보고 득점했고요. 그리고 예. 다니엘 사리체 연속 세이브까지 알라라비가 분위기를 완전히 가지고 옵니다. 역시 3승을 왜 했는지 알 것 네. 같은 그런 계속 선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정말 상대가 강한 상대를 만나더라도 이겨내는 힘이 네, 맞습니다. 있는 알라라비입니다. 스칸데르 그리고 노르패스가 마무리 되는 장면입니다. 그러고 골키퍼 다니엘 사리치는 슈퍼 세이브까지. 네. 자, 알라라비는 한 점 더 도망갈 수 있는 기회. 자, 이렇게 되면 알쿠에이트가 상당히 긴장하고 있었는데 살짝 지금은 미소를 좀 가질 수 있겠습니다. 네. 알라라비 돌아 들어옵니다. 서브웨이 득점. 서브웨이 사이드. 볼 없이 크게 센터 쪽으로 돌아가면서 완전 슛자세에서 반대쪽 거꾸로 공략을 하는 25분의 서브이 선수였습니다. 알리 모하메드 네. 돌파 수비 파울. 자, 네. 작전 시간을 요청하죠. 그렇죠. 자, 알샤르자 아브레아 에미리트 팀 작전 시간 요청합니다. 자, 이번에는 미끄러지면서 갔기 네. 때문에 심판이 이부가 대장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한쪽은 네. 완전히 슛 자세가 슈팅 공간이 나왔을 때 득점까지 완전히 성공을 했고요. 예. 또 알샤르자 입장에서는 지금 코키파의 선방에 막히면서 지금 추격을 못하고 있고 계속 홀수차는 벌어지고 있거든요. 예, 하라스 선수도 마음이 답답합니다. 네. 계속해서 안절부절하지 못하고요. 코트 안쪽 마치 코트 달려 들어갈 듯하게
난간에서 선수들에게 샤우팅을 해주고 있고 길을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절박한 알샤르자. 알샤르자가 작년 이 대회 3위 팀이었고 17년도는 4강에 합류했던 팀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떨어진다는 거 자 상당히 용납할 수 없는 알샤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겠죠. 예. 네, 이번에 페라즈 선수 레드카드 받은 후에 많이 또 알샤르자가 미는 지금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아라비 결국은 석점차 리드를 지켜갑니다. 지금 골키퍼를 빼고 7명의 필드 플레이어가 코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실전 공격 알샤르자 승부수를 띄워야 될 수밖에 없는 네. 상황 더 이상 밀리면 안 됩니다. 아랍이 입장에서는 더 많이 움직이고 손을 들어줘야지 됩니다. 알리 모하메드 핑 떨어지면서 파울입니다. 너무 길게 끌고 있어요. 본인이 공을 갖고 있을 때 너무 길게 끌고 있다 보니까 또 공격이 또 뭉치는 경우도 있고 예. 거기서 또 파울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빨리 연결을 해야죠. 지금 패시브가 들어졌고요. 예. 네, 패스 미스예요. 자, 그리고 골문이 비었는데요. 아, 들어가지 않습니다. 너무 급했어요. 네. 아, 지금 상당히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네. 자, 다시 알샤르자 공격 진영으로 넘어왔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고 이제 10분 조금 넘게 남아있습니다. 빨리 좀 패스를 빨리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필드 플레이어 6명, 네. 골키퍼 1명. 정상적인 공격 윙에서 차고면서 슛 네, 득점. 골키퍼가 다리를 든 걸 보고 그 사이로 득점까지 연결하는 6번의 아흐메드 선수였습니다. 아흐메드 득점. 네. 자 알리 네. 선수가 잘 내줬고요. 네, 알리의 건너 패스 좋았고요. 또 그걸 차분히 성공하는 아흐메드 선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22대 24 두 점차 앞서 있는 아라비. 자 여유가 생겼어요. 많이 움직이면서 네. 상대를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약 10분 가량 남아 있는데 여기서 누가 미스를 하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리거든요. 일단은 착실하게 미스 없이 득점까지 연결을 해야지 됩니다. 자 알샤르자도 시간이 충분히 있어요. 하지만 스칸데리 각이 없는데요. 득점을 네, 만들어냅니다. 일곱 번째 득점. 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골키퍼 머리 사이로 또 득점까지 연결합니다. 알리 모하메드 돌파 네, 슛 득점. 네, 득점까지 연결하는 모하메드 선수 알리 선수 아홉 번째 득점입니다. 네. 23대 25 두 점차. 알샤르자는 두 점차로도 부족합니다. 승리와 득골 이상 최소 득골 네. 그 이후에 세 골까지는 또 만들어야 올라갈 수 있는데요. 지금은 두 골 뒤져 있습니다. 일단은 시간적으로는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시간이고요. 네. 일단은 첫 번째는 수비부터 해야지 됩니다. 네. 집중해야 돼요. 크로스 됐고요. 네. 한번 더 크로스. 네, 잘 막았어요. 선방하는 21번의 칼리드 선수. 자, 공격 네. 알샤르자 넘어왔어요. 술탄! 술탄! 오바스테. 모든 게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네, 오바스테 파울. 맞습니다. 아쉬워하는 술탄입니다. 심판이 네 발을 걸었다라는 판정으로 다시 후리드로가 주어졌습니다. 네. 수비 때문에 네 발을 걸었기 때문에 네. 계속 공격권이 알샤르자에게 주어지겠습니다. 계속 이사 7명의 필드 플레이어가 들어와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더블 피벗 작전 네. 윙 찬스 하지만 올라가지 않습니다. 다시 가운데 알리 모하메드 골 쪽으로 빨리빨리 이동해야겠죠. 자, 피벗이에요. 찬스네요. 네. 슛 득점. 자 끝나지 않은 모습 무바라크의 득점. 모하메드 알리 선수로부터 시작해서 패스가 안정적으로 들어가서 무바라크 선수 슛까지 완전하게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점 차입니다. 24대 네. 25. 자 알샤르자 포기하지 않았고 한 점 차를 만들었습니다. 자 알아라비는 역전에 성공했고 리드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점 차 갈 길 바쁜 알샤르자를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시간대 이 정도 분위기면 알라라면 어떻게든 지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기든 지든요. 네, 나머지 한 자리인데요. 시간대를 봐서는 연결해야죠. 자, 45도 각도. 네. 또 한 번 득점. 다시 두 점 차입니다. 그리고 퀵 스타트 빠르게 어디로 주나요? 찬스인데요. 득점. 자, 이게 수비 맞고 뺏길 뻔했는데 네. 행운의 공이 26번 다이 알리아시 선수에게 연결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불안하게 패스가 왔는데 어쨌든 캐치를 잘 해서 득점까지 네. 연결했습니다. 25-26 다시 한 점 차. 아직 얼마든지 알샤르자에게도 기회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알샤르자가 25점을 넣었기 때문에 네. 일단은 득실면에서 동률이 됐을 때 최다 득점에서 좀 더 유리해질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맞습니다. 실책이 나왔어요. 아, 여기서 정말 어이없는 실책이 나왔군요. 네. 알샤르자. 알샤르자에겐 치명적인 실책이 한번 나왔습니다. 알샤르자 이 후반 막판에 들어서 이런 미스가 또 팀을 패하는 요인이 되거든요. 일단은 네. 더 집중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25-26 한 점차 알라라비. 자, 많이 이동했고요. 옆으로 스칸데르가 다시 이어봤습니다만 던지지 않았습니다. 패시브가 들어섰고요. 다시 스칸데르 가운데로 이동하면서 뒤로. 아, 선수비 좋아요. 밀어냈어요. 자, 알샤르자도 네, 나가야죠. 시간을 아껴야 됩니다. 이기는 단순히 이기면 되는 게 아닙니다. 알샤르자는. 네, 맞습니다. 자, 달려 들어오는 선수에게. 아, 윙까지 패스가 돼야지 되는데 못 보고 있어요. 등지고 있으니 예. 아, 빈 선수를 못 보죠. 지금 시야가 많이 좁아졌어요. 또 마음은 급해지고 또 골 수는 벌려야지 되는데 또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네. 또 선수들의 마음도 급해진 모습이 보여집니다. 한 점 뒤져 있는 알샤르자 갈 길이 멉니다. 아직까지는요. 그러나 시간은 충분히 있습니다. 윙에 왔어요. 네. 윙에서 슛 득점. 자신 있게 달라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득점까지 연결하는 선수한테는 패스가 연결돼야 합니다. 오마레 득점 26-26. 네. 자, 이렇게 되면 알 쿠웨이트와 그리고 알샤르자, 네. 알 아라비까지요. 이 득점에서는 이 세팅간의 득점에서는 이제 쿠웨이트가 알 쿠웨이트가 불리해지고 있습니다. 불리해지게 됐어요, 거의 다. 네. 자, 이제는 아자 오파슈 네. 나니스 네. 그리고 가중 처벌이 알샤르자에게 내려줍니다. 알샤르자의 6번 네, 아메드 알모에이리 2분간 퇴장. 네, 아메드 선수 1대1 상황에 상대 휘인팅 치고 난 다음에 빠졌는데 목에 손이 갔기 때문에 2분 퇴장이 주어졌습니다. 예, 알샤르자 6번입니다. 그냥 6번 아메드 네, 선수에게 6번. 2분간 퇴장. 26-27 자, 이제는 알샤르자는 이겨도 두 골차만 이겨도 갈 수 있는데요. 세 골차도 아니고요. 득점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자, 그러나 지금 한 점 뒤져 있습니다. 또 한 명이 또 퇴장당해 있고요. 네, 불리한 상황. 술탄 들어옵니다. 술탄. 자, 득점 해내면서 다시 동점. 술탄 선수 오른쪽에 각이 없는데도 불리한 상황인데도 허리를 틀면서 끝까지 골키퍼를 보고 득점으로 이어갑니다. 아, 27-27 동점. 알샤르자 수비 합력이 없습니다. 알라라비는 여유가 있고요. 자, 알라라비는 저도 지금 상황에서는 4강을 갈 수 있습니다. 스카네르 반대로 네. 차고 올라오죠. 슛! 아, 지금 막아냈습니다. 나갔어요. 슈퍼 세이브. 칼리드 선수 지금 중요한 순간에 이 네. 선방은 굉장히 황금 같습니다. 칼리드 알브리시의 선방. 네. 알샤르자 기회가 다시 있어요. 그대로 슛 득점. 다시 앞서갑니다. 28-27. 아브라임 언제 뒷공간을 이렇게 들어왔는지 모르게 그게 사인이 잘 맞았기 때문에 알리 선수의 이 어시스트. 기가 막혔죠. 기가 막힙니다, 진짜.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네. 찔러 들어오는 이브라힘 알알리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고 네. 알알리의 알리 모하메드 선수의 시야도 네. 상당히 넓었습니다. 28-27. 자, 남은 시간
2분 50초 한 점 알샤르제가 앞서 있습니다만 알샤르제에게는 한 점이 더 필요합니다. 네. 알리 선수 지금 전체적인 거를 다 보고서 이런 어시스트가 나오는 선수고요. 이거를 가까이서 수비자가 붙여져 있긴 했거든요. 이게 쓰는 손을 완전히 저지를 해야지 되는데 마음대로 쓰게 하면서 이 찬스를 내주고 맙니다. 자, 이 규정집에 승점이 같게 되면 승점이 같은 팀끼리의 승차 승자승 그 다음에도 계속 지금 규정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 확인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될 텐데 어떻게 이어질지. 일단은 골드실에 있어서는 세 팀이 승패가 같아지게 되면 자, 상당히 재밌어지게 되고요. 자, 일단은 승점이 같을 경우에는 승점이 같은 팀 간의 전적, 만약에 세 팀이 같게 되면 3승 1패가 똑같고 물려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승점이 같은 팀 간의 골드실 차, 거기서도 같으면 같은 팀 간에 승점이 같은 팀 간에 다득점 순으로 가기 때문에 자, 어떻게 이어질지요. 한번 끝까지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선수비 좋았습니다. 자, 한 점이 더 필요한데요. 알샤르제 앞으로 연결. 왼쪽에서 오펜스 파울이에요. 오펜스 파울이에요. 네. 자, 이거 너무나 영리하지 못한 플레이였어요. 또 77번의 스칸데르 선수는 영리하게 플레이를 했고요. 상대 77번 알리메르자 선수는 자, 이건 아니죠. 예. 쫓아가는, 그리고 득점이 필요한 알샤르제 입장에서 알리메르자의 플레이는 자,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멈추고 반대쪽을 봤었더라면 이런 상황까지 안 왔었을 텐데 거기서 손을 대버렸어요. 네. 자, 이제 2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알샤르자는 4강행을 아껴두지 않았어요. 발로 막아내는 골키퍼 세이브. 네. 리바운드 싸움. 자, 파울이에요. 알라라비. 마지막에 칼리드 선수 지금 집중력이 좋아지면서 지금 계속 선방을 하고 있거든요. 칼리드 알브리시의 눈부신 선방이 빛나고 있고 팀이 무너지기 직전에서 구해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뒤에서 버텨주는데 앞에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 알샤르자입니다. 지금 포기를 안 하고 있는 알샤르자 팀이고요. 네. 지금 오버스텝 파울로 먼저 선언됐기 때문에 후비 드로가 주어졌습니다. 네. 자, 28대 27 한 점 차. 이제 남은 시간 1분 10초. 자, 경기가 이렇게까지 오네요. 경우의 수가 상당히 많이 있고 복잡해져 있습니다. 일단 제가 이해하는 말로는 세 팀 간의 승점이 같기 때문에 계속 연결됐고요. 아, 7미터로 라인 안에서 수비했다는 판정. 자, 레프리 타임이고요. 17번의 선수 무타시임 선수가 라인 안에 들어가서 수비를 했다는 판정으로 슈팅 자세했을 때 안에 들어가서 수비를 했거든요. 7미터 들어가 선언됐습니다. 예. 자, 제가 생각하고 있고 제가 말씀드린 게 맞아요. 지금 확인을 한 번 더 해봤는데요. 자, 알샤르자는 지금부터 두 골 이상만 이기면 자, 알샤르자가 올라가게 됩니다. 아, 알리 모하메드의 득점 10골째를 채우면서 29대 27이 됐습니다. 예. 자, 경기 마지막까지 짜릿한 이게 놓쳤어요. 또 웬일인가요? 놓쳤어요. 자, 알샤르자는 여기서 하나만 만들어내면 됩니다. 남은 시간 30초. 자, 이렇게 되면 알쿠에이티가 떨어지게 되는 상황까지 와요. 자, 이렇게 되면 알쿠에이티가 떨어집니다. 자, 알샤르자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요. 타임을 부르는군요. 자, 지금 알샤르자 벤치도 상당히 지금 피가 지금 거꾸로 솟고 있어요 지금. 네. 이 분위기를 어떻게 잘 절제하고 또 어떻게 잘 마무리 지을지를 고민하고 있고 지금 알코에트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데 기다리면서 이게 본인들이 올라갈 수 있냐 없느냐가 달라있기 때문에 앉아서 손에 완전 저도 손에 땀이 엄청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알쿠에이티, 알아라비, 알샤르자 이 세 팀이 동률이 됐을 때요. 승점이요. 그렇게 됐을 때는 곧바로 골득실로 가는데 이 골득실, 그러니까 세 팀 간의 경기에서 골득실만입니다. 거기서도 비슷해지면 다득점으로 가야 됩니다. 다득점으로 가게 되면
지금 알쿠에이티가 47득점을 했고요. 세 팀 간의 전적에서 지금 알샤르제가 22점 그리고 알아라비가 27득점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두 팀의 점수가 득점했던 게 알아라비를 모두 다 뛰어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 이제는 골득실만 남아있고 두 골차만 돼도 알샤르자는 4강에 진출하게 됩니다. 자 그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한 골 더 넣어야 되겠죠.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시간을 그대로 보내나요? 자 5초 4초 자 시간을 그대로 보내는군요. 이렇게 경기 끝납니다. 네. 알샤르자 극적으로 4강에 합류합니다. 아, 거의 결승전이네요. 네 맞습니다. 자 알샤르자가 극적으로 4강에 합류하면서 자 얼마나 짜릿했던지요. 알샤르자 선수들이 경기장 바닥에 입을 맞추면서 승리를 만끽합니다. 네 더 절실한 팀이 이렇게 승리를 거두고요. 진짜 너무 이 값진 승리가 앞으로 좀 더 이어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자 이렇게 되면 자 알 샤르자 팀이 네. 2위로 올라가게 되겠고요. 알 아라비가 1등으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예. 알쿠에이티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지 될까요? 예. 제가 삐져도 지금 세 팀이 4승 1패인데 네. 골득실로 갈렸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여기는 골득실에서 하나 더 가서 다득점으로 갈렸습니다. 굉장합니다. 예. 네. 자, 굉장히 재미있게 이어지고 있네요. 네. 자, 이렇게 4강 진출 팀까지 모두 다 가려졌고 마지막 티켓은 알샤르제가 극적으로 따내면서 자, 경기가 이렇게 모든 조별 예선이 마무리됐습니다. 자, 이제 내일 하루 쉬고요. 15일입니다. 금요일에 순위 결정전부터 시작해서 4강전이 펼쳐집니다. 자, 12시부터는 순위 결정전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자, 첫 번째 12시 경기는 자그로스와 알 아라비가 결정이 됐고요. 그리고 1시 45분 경기는 방금 탈락했던 알쿠웨이트와 그다음에 오만 클럽 그리고 3시 30분부터는 바르바르와 우리 대한민국의 SK 오크스 그리고 5시 15분부터는요. 지금 1위를 한 팀이죠. 알 아라비와 알 와크라 B조 2위 알 와크라가 맞붙겠고 그리고 7시 15분에는 알베우다 B조 1위 알베우다와 A조 2위 방금 극적으로 합류한 알샤르자가 맞붙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극적으로 정리가 되네요. 네, 네. 알샤르자 또 지금 기쁨을 만끽하고 있고요. 또 기쁨을 만끽할 만합니다. 우리 예. 선수들이 진짜 절실한 만큼 코트에서 열정을 다해서 끝까지 뛰어줬기 때문에 이런 승리를 얻을 수 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 거의 뭐 세계 선수권 버금가는 네. 꿀잼이 이 마지막 날에 있었습니다. 물론 점차가 많이 벌어진 경기도 있었습니다만 네. 극적으로 4강 진출팀이 결정나면서 이렇게 예선 경기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 예선 경기만 해도 지금 경기 수가 25경기였습니다. 25경기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나머지 저희 메인 라운드 순위 결정전, 4강전, 결승전까지 남아있습니다. 계속 함께해 주시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이 삼척으로 놀러 오셔도 되고요. 중계방송 계속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예선전 중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말씀의 우선의 해설위원 아나운서 박재범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하루 쉬고 금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